예, 저는 좀 하나 좀 좋은 문장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고 계신데 영어 표현 이런 표현이 있어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우리말로 번역하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 써보세요 한번 옆에다가. 이 말은 뭐냐면 Slow and steady 이게 이제 느리고 이게 스테디는 안정된이라는 뜻, 꾸준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게 이제 원래 문법적으로 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느린 꾸준한 형용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영어에서는 느리고 꾸준하면 이긴다. 어디에서? 경주에서 이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거북이 생각해보세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생각해보세요. 경주를 하잖아요. 경주. 경주하는데 처음엔 토끼가 어때요? 엄청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숲 밑에서 잠좀 자볼까? 숲 밑에서 잠좀 자볼까?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영어 공부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중요하다? 느려도 꾸준히 해라. 하루에 뭐 해서 어떤 단어 뭐 세, 하나를 외우든 두 개를 외우든 이래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안 봐. 발짝 들어오면 돼요, 발짝. 그러니까 매일, 뭐, 많이 하라는 건 아닌데, 영어로 된 뭐, 단어든, 그다음에 영어로 된 뭐, 문장이든, 영어와 관련된 책이든, 이런 걸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이, 뭐지, 영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같이 해요. 좀 지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이해진 마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바로잡는 거. 맹자가 그런 말 했거든요. 학문지도는 무타라. 국이방심이익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학문에 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그 느슨해진 마음을 계속해서 다잡는 것이다. 이해가요? 여러분 그잖아요. 막 4월 달에 공부할 때, 아, 남들 벚꽃 구경 가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가지고, 이 나이에 이거 공부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공부는 즐기면서, 어떻게 해라? 꾸준히. 그래서 이 표현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읽기 힘들면, 여기서 끊으세요. 여기서. 여기서.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래서 이 S를 붙인 것은 이걸 이제 단수 취급한 거죠. 단수 취급을 하니까 동사에 대해서 붙인 거겠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카톡에 보시면 제가 카톡 저기 1분 영어방에 루이스 글릭의 눈풀꽃을 올려놨어요. 그 우리말로 된 해석. 주로 이제 유시와 시인이 번역을 했거든요.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유명하잖아요. 유시와. 지구별 여행자 이런 걸쓴 걸로 유명한데 그분의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 시는 좀시 낭송을 좀 듣고 나서 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워낙 또이 이해준 교수님은 낭송 전문가시니까 아마 또 감정을 넣어가지고 잘좀 읽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루이스 글릭의 시 눈풀꽃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풀꽃 시 루이스 글릭 낭송 이해준.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빗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다른 꽃들 사이에서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에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예, 아주 잘 방송 감사합니다. 예. 이 시를 여러분 이제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낭송도 들어보셨고 어떠신 것 같아요? 느낌이 뭐 간단히 한 마디씩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시에 대한 읽어보신 어떤 소감? 뭐 하실 분 없으신가요? 이 눈풀꽃이 네. 그 가장 차가운 그 땅 속에서 봄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잖아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감성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눈풀꽃이라는 시는 이거죠.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 눈풀꽃을 사물화시킨 건가? 이 사람의 사물이잖아요. 이걸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물이잖아요. 눈풀꽃은 사물이죠. 이걸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거. 이게 가장 멋진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 객관적 상관물 이런 말도 좀 어려운 말로 쓰기도 해요. 객관적 상관물. T.S. 엘리어트가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눈풀꽃은 어떻게 보면 요즘 코로나 시대하고도 연결시켜도 참 별반 차이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힘들지만 그 힘듦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희망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19쪽을 펴보세요. 19쪽. 이걸 이때는 이제 저절로 읽어가는 용어입니다. 지금은. 저절로 읽어가는 용어. 19쪽을 보세요. 이게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작이고, 202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동부 출신의 여류 시인이에요. 루이스 글릭이.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요. 스노우 드랍스니까 뭐예요? 눈이 떨어지는 거죠. 맞나요? 스노우 눈이고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강화 밑에 써놨잖아요. 요 강자가 내릴 강자예요. 내릴 강자. 내릴 강자. 눈이 내리는 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눈풀꽃은 거기 밑에서 이른 봄에 땅속 구근에서 핀다. 구근이라는 게 뭐냐면요, 양파 같은 거. 구근이 한자로 하면 이거거든요. 지구 구자에 뿌리 근자. 구근은 좀 이렇게 써보세요. 양파 같은 거 보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동그란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 싹이 자라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꽃말은 첫사랑 희망이고요. 루시아 시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암울하고 습한 겨울을 견디고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생명을 피우는 꽃을 발견했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번안 배우시고 이제 이 노벨 문학상을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20초 보세요. Do you know? 너는 아느냐? 자, 여기서 끊어보세요, 일단. 너는 아느냐 해서. What I was. 내가 어떠했는지. What은 원래 무엇이지만 여기서는 how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how I lived. 뭐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어떻게 어떻게. 너는 아느냐? 됐죠? You know. 이때 이제 you know라는 것은 원래는 밑에 써놨죠. If you가 생각이 된 거예요. If you. 네가 안다면 뭘 알아요? What despair is. Despair라는 게 절망이라고 써보세요.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then, 그러면, winter, 겨울은 should have meaning for you. 이렇게 써놨죠? 의미를 가질 것이다. meaning, 의미라고 써보세요. for you, 너에게. 이때 for는 뭐뭐에게라고 써보세요. 뭐뭐에게. 너에게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때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일 것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Do you know what I was? How I lived? You know what despair is? Then winter should have meaning for you. 해석됩니까? 작가 해석이 어떻게 됐죠?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그러니까 겨울이라 여러분 생각하세요. 겨울은 아무것도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봄은 뭐겠어요? 뭐가 자라죠. 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썼다는 거죠. 윈터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이해 안 가시는 거 있나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 다른 분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면 I did not expect to survive 이렇게 났죠. 나는 did not expect,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expect가 기대하다거든요. 기대하지 않았다. 뭘 기대하지 않았어요? survive는 생존하다는 뜻이에요. 생존하다. survival 게임 있잖아요. 생존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냐고요? Earth, 이건 대지의 대지, 땅. Earth가 suppressing me, 나를 눌러요. suppressing me, 나를 누른다. 압박하다. 쓰세요? 그런데 I didn't expect, 난 또 기대하지 않았죠. 자, 뭘 기대하지 않았죠? To waken again이에요. 자, waken이라는 것은 깨다는 뜻이 잠에서 깨다. again, 다시. 다시 깨어날 걸 기대하지 않았고 to feel, 느끼는 걸 느낀다는 거죠. 뭘 느끼냐면 in damp earth. 저는 damp가 뭔지 아세요? 축축하니 축축한. 젖은. 우리가 wet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wet.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축축한 땅에서 my body, 내 신체는 어떻게 됩니까? able to, 뭔 말 할 수 있다는 거죠. respond again.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respond again. 지금 기적의 1분 영어 2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remembering. 또 기억을 해요. remembering. 뭘 기억합니까? after so long. 아주 오랜 이후에. after so long. 아주 오랜 이후에. 뭘 기억해? how to open again. 이렇게 써놨죠? 자, how to에다 붙여줘보세요. how to. 뭔만은 방법. 이때 오픈이라는 것은 열다가 아니라 꽃이 핀다는 의미예요. 다시 피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속에서? In the cold light. 차가운 빛 속에서. 라이트가 비치죠. 어떤 차가운 빛이죠? Of earliest spring. earliest spring이니까 뭐겠어요? 이른봄. 그렇죠. 이른봄. 이른봄인데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EST가 붙었잖아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가장 이른봄이죠. 가장 이른 봄. 그 봄은 봄인데 이해가죠? 가장 이른 봄을 얼리스트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이른 봄에 차가운 햇빛 속에서 자, 요거 한 다음에 다시 그 뭐죠? 이 우리말 해석을 또 읽어볼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보십시오. 자, 넘어갈게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만 읽으면 돼요. 21쪽에 21쪽을 보면 자, afraid 있죠. 두려운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 앞에는 그 뭐 아유 이런 거 이런 게 생략됐다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이거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MI라고 써. 이거는 이제 정답은 없어요. 너 두려우냐? 나 두려우냐? 이해가요? 우리 옛날 모래시계 보면 뭐예요? 너 지금 떨고 있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너 지금 떨고 있니? 이 대사가 되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맞죠? Are you trembling now? 너 지금 떨고 있니? 이거 똑같은 거죠. 두려우냐? Yes. 그러나 Among you again. 너 사이에서 다시 Crying yes. Risk joy. Yes라고 외치고 자, Risk joy 이게 참 재밌죠. 자, 여기다 붙여주세요. 기쁨에 모험을 건다. 기쁨의 모험을 걸다는 뜻이. 자, 그러면 원래 리스크는 명사로 쓰면 모험인데 동사로 쓰면 모험을 걸다가 되는 거예요. 뭐 속에서? 뭐 속에서? In the low wind. low wind가 참 재밌는 말이에요. 날것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회를 영어로 말하는데 회를 그
끝이 이렇게 이제 초, 이건 초밥이고, 그죠? 그 회를 영어로 로피시라고 그래, 로피시. 사시미라고 그러잖아, 사시미. 이게 회잖아요. 그래서, 로, 날것의 물고기. 알 돼요? 이게 회, 회. 회인데, 날것의 바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번역할까요? 살을 내는 바람. 우리가 이제 원래는 영어적으로 쓰면, 써보세요. 날씨가 아주 추워. 어떻게 쓰면, is fierce and cold라고. 살을 애이는 듯하게 춥다는 거, fierce and cold. 말 돼요? 추운, 춥긴 추운데 관통할 정도로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 어떤 of the new world, 새로운 세상에 살을 얻는 애는 바람 속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나는 그 힘듦을 굴하지 않고 그 힘듦을 뚫고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노벨 평화상, 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 시 중에서 수준 높은 시는 뭐냐면요. 제가 그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등불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썼어요. 사람처럼 안 쓰고. 그러면 절대 상을 못 타요. 사물을 쓰되 사람처럼 쓰는 거. 이런 게 되게 좋은 시거든요. 사물을 쓰되 사람처럼 쓰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걸 사물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눈풀꽃도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2쪽을 보세요. 22쪽. 거기 제가 눈풀꽃 그림이 있어요. 눈 속에서 핀 거 보이십니까? 22쪽 보세요. 그림 하나 있을 텐데 눈풀꽃 있고 거기서 이제 세 번째 줄 보세요. 시에서 눈이나 바람은 시련을 의미한다. 시련을 의미한다. 자,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죠.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시간도 지나가는 법이고 머지않아서 인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거라는 희망을 갖는데 야 이게 아직까지도 참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편의 시를 꼼꼼하게 읽고 시에 나오는 문법 표현을 공부하는 것도 영어 공부를 즐겁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문법적인 걸 좀 썼는데 그것까지는 자세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 원서로 또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더 다르죠? 원어로 읽을 때 느낌 좀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20쪽을 보면,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Do you know? 너는 아느냐? What I was. 내가 어떠했는지. 20쪽 보라고요, 20쪽. 그, 기적의 1분 영어. 20쪽. 너는 아느냐? 내가 어떠했는지. How I lived. 어떻게 살았는지. You know what despair is. 그 뭐예요?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Then, 그러면 겨울은 너에게 의미를 가질 것이다. 맞죠? 겨울이라는 게 나쁘기만 해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죠. 겨울은 뭘 상징한다? 시련. 그럼 시련 없이 성공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써봅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대학교에서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자, 석세스에 대해 써봐라. 석세스 성공이 뭔지. 한 시간을 딱 이제 준 거예요. 써보라고. 하나 애가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거야. 안 쓰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지를 거둘 시간이 딱 되니까 잠깐 하고 썼대요.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성공이 뭐냐고 했더니 이게 다 모름이에요. 센트 달러잖아요. 성공은 달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제 근데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겨울은 당신에게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써놨죠. 제가 나는 I did not expect to survive. 내가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대자연이 날 눌렀다는 거죠. All surprise me. 나는 기대하지 않았다. 다시 깨어 있을 거라고. 또 느껴요. 차가운 대지 속에서 내 신체가 반응한다는 거. 또 기억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이후에
다시 오픈, 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을 여는 법을, 이라는 건 핀다는 소리죠. 날 연다는 거니까. 차가운 빛 속에서. 어떤 아주 그 이른 봄이죠. 아주 이른 봄에. 마지막, afraid, 두려워하는가? 그러면, 그러나, 뭡니까? 두려워하는가? 그러나, 그 다음 뭐예요? 그런 어몽유니까 뭐예요? 너희 꽃들 사이에서, 꽃들 사이에서 예스라고, 예스라고 외쳐요. 그리고 기쁨의 모험을 건다. 새로운 세상에, 자, 로윈드. 아까 로윈드가 뭐라고 그랬죠? 로윈드. 날것의 바람이 아니라 살을 애인은. 네, 애인은. 네, 그렇죠. 애는 바람.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책이 이제 좀 약간 딱딱할 수 있어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막 그런 코너를 집어넣었는데 47쪽을 한번 보세요. 47쪽. 47쪽에는 제가 여자 2대 거짓말 써놨어요. 여자 2대 거짓말. 첫 번째가 화 안 낼게 말해봐요고요. 두 번째가 이거 정말 싸게 샀어요. 이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죠. 화 안 낼게 말해봐요 해놓고 말하면 막 엄청 화내잖아요. 그죠? 또, 한, 백 같은 것도 막 비싼 거 사고는 이제 싸게 샀다고 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런 걸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늘 다들 그냥 분위기가 좀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이 정도를 일단 하고요. 한 말씀씩 하시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죠. 이 정도 하면 오늘 많이 한것 같으니까. 예, 강희진 교수님 한 말씀 하시고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러세요. 나는 제가 한 네 군데를 다녀와가지고 정신이 아 그러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금희 선생님 네, 뭐 질문이나 뭐 느낌 이런 거 이야기해 주세요. 끄셔버렸네. 예, 이해준 교수님. 네. 저는 그 눈풀꽃 너무 좋았어요. 그 루이스 글릭이 그 스웨덴 할리먼에서 정말 좋은 시라고 말했었고 유시와 시인의 그 마음 챙김의 시에서 수호서재에서 나온 시집이었는데 어쨌든 교수님께서 이거를 또 영역을 잘 해주셔서 더 의미 있게 다가왔고요. 정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사물시를 배워서 수준 높은 시를 배워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경아 교수님. 아, 네. 저도 지금 제주도 갔다 와서 힘들지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아니, 대답을 안 들어왔는데 예. 아, 들어왔는데요. 저는 예. 너무 재밌어요. 지금 장 박사님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막 무슨 질문을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네, 재밌어요. 예, 눈풀꽃 괜찮았어요? 예,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시 낭독하시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작품 속에 시가 많으니까 또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호수 선생님, 원장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을... 안 된대요. 마이크가 안 된대요. 예, 알겠습니다. 성경숙 교수님. 네, 교수님. 오늘 제가 예, 착실히 못 들어서 다음 주에는 열심히 듣겠습니다. 예, 어디 가셨나요?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호수 원장님 되시나요? 안 되나요? 마이크가 안 된대요. 예, 송송 교수님. 오늘 다들 좀 마이크.
시기였나 보네. 마이크가 잠겼네요, 송송생. 그러니까 다들 좀 힘든 시기인가 봐요. 예, 그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좀 배주리 교수님이 지금 들어오셨네. 배주리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안 들으셨나? 아까 중간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강금희 네. 선생님이 들으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강금희 선생님. 강금희 선생님 아까 예, 한 말씀 하세요. 네, 아니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밖에는 재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그 반응을 안 보여주셔서 제가 네, 어렵게 하나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다음에 잘 반응 잘 보일게요. 그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뭐냐면 공부를 할 때는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것만 공부했거든요. 절대 실력 안 늘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뭐 문학 작품도 이제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좀 좋은 거 이런 것들 눈풀꽃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제 말을 제가 이제 다시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제 말씀하고 우리말 해석을 한번 비교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도 하고 이제 그 뭐죠 이거 이 시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이너마이트라는 22쪽에 그 BTS의 이게 되게 감탄 노래잖아요. BTS의 네.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좀 시간이 되면 그 나훈아의 티스병과 로미오와 줄리엣과 춘향전도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에 그 앞에서 제가 한 거 다음에 어디냐면 영어 듣기 비법까지 했고 영어 어디였더라 그 영단어 테스트라고 있어요. 50페이지에 나오는 그 이하를 또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이렇게 뭐 저도 지금 목이 맛이 갔는데도 열심히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여튼 영어 공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에게 영어가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 수고하신 바랍니다. 두 분께 박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활기 있게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